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계획됐던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횡성 한우축제준비위원회는 이번 축제에서 양계와 낙농, 양봉 등 축산 관련 부스를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돼지열병이 접촉에 의해 확산되다 보니 축산 농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횡성 한우축제는 흥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접종이 돼서 축종과 관련된 모든 부스는 다 그 철거를 했고요. 돼지열병이라든가 태풍의 영향권 내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평년도에 그 이렇게 개막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분비된 그런 축제의 모습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년간 기다려온 잠재 고객들이 참 많으세요. 속초시는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 개최하려던 반려견 문화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반려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지만 범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속초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돼지열병 확산 우려 속에 열린 횡성 안흥 찐빵축제는 다행히 상황을 잃었지만 주최 측은 행사 강행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좀 했지. 뭐 남들도 다 먹어. 사람들이 추러가지고 우리도 다 걱정이지. 뭐 나라에서 뭐 저렇게 돼지 열병 지금 난리를 치는데 우리도 축제 뭐 이 묘단이 축제인데 이게 코바이 얼마나 큰데 뭐 크다고 뭐 좀 다 했지.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8호 태풍 미탁이 3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종 축제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뚜 공연장에서 열리던 원주 3토 페스티벌은 GTI 박람회로 인해 이곳 원주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3일날 계획했던 개회식은 4일로 연기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설치했던 천막을 거두고 행사 당일 새벽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충분하게 방역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축제장 현장에서도 발판 소독조를 설치를 해서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원주시는 삼토 페스티벌과 함께 3일부터 강원 감영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9 원주 문화재 야행 행사도 4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태풍까지 1년을 준비해온 지자체들은 지역 축제들의 흥행 차질로 인해 지역 상경기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